구독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어? 뭐라고? 나라고? 아우 바보.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.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정말 만약에 이 좀 젊은 얼굴로 계속 살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돈을 막 투자해서라도 뭐 블루투라도 사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얼굴이 늙지를 않는 거예요. 왜 동안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동안인데 너무 동안인 사람들. 어떤 사람은 딸들보다도 얼굴이 더 젊어서 오해를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. 60이 넘었는데도 딸의 남자친구가 저 여자 누구야? 나 좀 소개해줘.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. 얼핏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오, 좋겠다. 얼굴이 계속 이렇게 젊으니 얼마나 좋겠어. 뭐 요즘에는 돈 들여서 시술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얼굴이 예쁘게 주름도 하나 없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.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과연 이렇게 얼굴이 늙지 않고 있는다면 행복하기만 할까요? 글쎄요.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이 여자는요, 얼굴이 안 늙어요. 29에서 멈췄어요.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29 얼굴에서 멈춘 거예요. 아, 이거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저도 가서 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싶은데, 눈이 내리는 날에요.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심장이 멎었죠. 심장이랑 호흡이 멎었는데, 갑자기 5억 볼트의 전기가 차에 내리칩니다. 그러면서 이 멎었던 숨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부터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때 사고 당시 나이가 29살이니까 29살에 멈춘 거예요. 아니 29살 나이 얼마나 예뻐요. 그 20대 풋풋함을 조금 지나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찰나 요 나이가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. 세월이 흘러도 자기 주변들에 있는 사람은 다 백발노인이 됐는데 혼자만 29인 거예요. 딸도 늙어서 백발이 됐는데 혼자만 29인 거예요.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. 그쵸? 저는 다 늙는데 나만 이렇게 29 이렇게 있으면 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여자가 이제 107살이 됐어요. 그러니까 나이는 107살인데 몸은 29인 거예요. 29인데 파티에 갔어요. 어느 파티에 갔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를 만난 거예요. 하, 진짜 와 저렇게 잘생긴 남자 내가 107년 살면서 처음 봐 싶을 정도로 너무 잘생긴 사람 만난 거예요. 근데 그 남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. 너무 좋지 않아요? 사실 진짜 20대 젊은 남자가 나는 107살인데 좋다고 하면 진짜 개꿀 아닌가요? 근데 좀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? 죄책감? 그런 것 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는 107살인데 이 남자는 내가 29살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남자한테 아, 난 사실 나이가 뭐 이렇게 107살인데 늙지 않는 뭐 이런 병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얼굴도 되게 잘생겼는데 말하는 건 더 잘생겼어. 절대로 술을 세지 말아요. 마신 와인과 나이는 세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야 대박. 그래서 이 여자가 용기를 얻어서 이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요. 근데 여러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남자 아빠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야. 옛날에 사귀던 남자였던 거예요.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하고 파티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죠. 옛날에 만났던 남자의 아들을 내가 지금 나이가 107살인데 이 남자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. 그래서 떠나고 말아요. 이 남자를 떠나고 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세월을 따라서 나이를 먹고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지는데 나는 그거를 29살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잠적을 합니다. 그러면서 10년마다 주기를 바꾸면서
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요. 그런 다음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될게요?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아델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, 영화 아델라인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. 과연 이 여자가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을 할 것인가? 아니면 이 저주에서 풀려날 것인가? 요거는 영화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한테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마법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? 저는 눈길을 조금 달려볼 생각이 있는데요.